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한국은행에서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참 좀 침체 국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침체 국면이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고 또는 영향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보면은 대내적으로 보면은 가계의 높은 부채 이 수준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몇 년 동안에 풀려 있는 이 자금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비율이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잖아요. 한 OECD 국가에서도 뭐 한 3-4위권으로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GDP 대비했을 때 가계부채가 높고 거기에다가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같이 고려를 한다라면은 스위스를 제치고 주요국 중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이 부채에 대해서 심각성을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 역시 지금 뭐 부동산 사업도 잘 안 되고 있고 분양에 대한 경기 실사도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나 서울권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좀 올라가고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겠지만 시장 전체로 보고 지방권까지도 시야를 확대해서 본다라면 역시나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조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몇 년간의 공급 부족이 아니라 지금은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양책과 또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대내적인 그 리스크들을 보면은 대내적으로 보면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부실화 이 부분도 지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도 부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후에 주요 취약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많은 그 서베이에서의 답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 중에서도 외적인 요인들을 보면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다. 이게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도 그 기준금리에 발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주택가격들이 굉장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장 안에서 조금 뭐 위축을 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보기는 어렵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금융 경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금융기관, 또 연구소, 대학, 해외 IB들이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76명들이 바라봤던 시각 자체가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1순위로 지목된 81.6%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18.4%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부동산 시장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기는 오히려 2022년 11월 조사 당시에 비해서 크게 낮아졌는데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성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서베이 응답자들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또 증권사 캐피탈 회사들 비은행권들로 주목을 했어요. 이 지목한 이유가 뭐냐면은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 이게 주요 취약 요인이라고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이런 그 부동산 관련된 PF 부실 자체가 비은행권에서 터질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고 부동산 시장 안에 나가 있는 자금들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분양을 받는다든지 투자 전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리스크가 감지되어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토지만 매입을 해서 개발 사업을 해서 뭐 분양 성과가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별적으로 사업성 분석도 하고 검토를 하고 개발 사업을 임해야지. 지금 자재비 인상됐죠. 금융 조달되는 비용 인상됐죠. 그다음에 비은행권의 이 PF 부실 걱정을 해봐야 되죠. 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대출이 무분별하게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대출을 가지고 수요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도 힘들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임하시는 부분들도 부채 비율을 키우면서 사업을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다음 갭 투자 하시는 분들 보증한도 축소한 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시고 본인의 투자 방향 또 개발 사업의 방향들 잘 점검을 하시고 이 침체 국면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